힘든 하루의 피곤함을 어깨와 마음속에 짊어지고 돌아온 하루 끝에서 침대에 누워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또 아침이 되면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일터로 향한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매일 무거운 자신의 몸을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캠핑을 가서 텐트와 같이 조금 더 불편한 곳에서 잤음에도 개운한 아침을 맞이했던 적 아마 있으시죠? 과연 그곳에서는 잠을 더 많이 자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일까요? 불면증 치료 중에 자연의 소리라는 숙면에 좋은 음악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 알아본 곳에서 자연에서 자는 효과 그대로를 줄수 있는 매트리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 기술이 자연의 효능을 매트리스에 어떻게 담아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곳. 특히 젊은 층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끈 매트리스가 있었는데요. 매번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했던 몸은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매트리스가 문제였던 것은 아닐까요? 기존 스프링 침대들은 인공 소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매트리스는 스프링 없이 사단으로 매트리스를 포개 단점을 최소화했다는 평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코코맛은 그리스 제품으로요. 100% 친환경 제품입니다. 그곳에서 그 기반을 두고 사람에게 얼마만큼 친환경적이고 몸에 유익한 침대를 만들고자 해서 탄생한 제품이 코코맛 매트리스입니다. 옹고지신의 자세로 과거에서 받은 교훈을 현대 기술과 접목시킨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과거는 현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자양분인가 봅니다. 그리스의 선조들이 자연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됐는데 주변에 이렇게 자연 소재를 가지고 매트리스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서 잠을 자서 많은 영감을 얻고 몸을 릴렉스했다는 그런 것을 본을 따서 천연 고무나 또 유칼립투스나 뭐 양모나 또 코코넛이나 그런 또 라벤더 같은 그런 친환경적인 소재를 가지고 매트리스 형태를 만들어서 출시를 해보니 마음도 편해지고 실제로 누웠을 때에 아주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좋은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매트리스를 처음 개발한 그리스에서는 고대 철학자인 피타고라스,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당시 주변에 있던 식물이나 울, 해초류, 면과 같은 자연 소재들을 가지고 매트리스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발상을 그대로 따온 매트리스라고 합니다. 천연 고무의 함유량이 80% 이상이 되어야 천연 라텍스라 명명할 수 있는데요. 이 매트리스는 97%의 천연 고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 진정한 천연 라텍스라 할수 있겠네요. 이와 같이 천연 매트리스로 자연에서 숙면을 취하는 효과를 현대 기술이 과거 기술을 통해 해낸 것 같습니다.